입니다. 오늘 쿠키런 킹덤 또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 또 꿀팁 대 공개하는데요. 우선 친구를 많이 모으면은 이렇게 돈을 친구들이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무는 항상 만들어지고. 이것도 아무래도 생산 게임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걸어주면 좋은데, 시계탑을 세워놓으면은 생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시계탑을 레벨업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어서 아이템을 또 골고루 만들어 놓으면은 소원나무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 꽃집을 레벨업 하면은 요거 롤리팝 꽃바구니가 만들 수 있는데, 요걸로 일포옹이 집에서 요 백조깃털 드림캐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걸로 나중에 각설탕집을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계탑 업그레이드가 좋아요. 생산 시간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려면은 요거 영원한 겨울의 스노우 글러브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방어력이 올라가시니까요. 요것도 꿀팁이죠. 요것도 저한번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으스스한 귀신의 집도 치명타 확률이 높아지니까 요거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킹덤 아레나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면 좋죠. 몇달 상점에서 얻을 건또 받고. 그 다음에 올드타운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6-19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28개. 성류맛의 영혼을 석을 주기 때문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네요. 완료.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